저희도 그냥 이런 거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KB 하나은행 삼성 엔지니어링 출장소 오주영 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 하나은행 화정역 지점 김광후 계장입니다. 우대 받는 방법 있죠. 그냥 창구에 오셔서 받으실 수 있는 우대율과 그냥 모바일에서 신청을 하고 오시는 우대율하고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 환전을 하시려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우대율에 따른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하나 멤버스라는 어플 통해서 뭐 이렇게 환전 지갑 같은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뭐 90%, 80%까지 다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전 지갑은 100만 원 한도가 1일 한도가 있거든요.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면 하루에 1만 불까지 환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한 번에 조금 3천 불 정도 환전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쿠폰을 받으시면 3천 불까지 가능하시거든요. 대신 그거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하시고 싶다 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환전 지갑 이런 거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은행원을 통해서 이렇게 막 멀리 받아가지고 또 저희한테 우대 받으면 또 밥 사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밥을 사달라고 하시나 봐요. 그렇죠. 저는 안 그러는데. 수고비가 있으니까. 수고비가 있으니까. 저희 하나은행이 45개국 통화가 환전이 돼요. 손님이 뭐 카타르 통화 이런 걸 가져오셔가지고 카타르 통화 저희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찾아보는데 다 있더라고요. 지점에 각 지점마다 갖고 있는 통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진짜 특수한 통화들은 본점으로 가셔야 환전이 가능하다는 거. 사실 이중 환전이라는 게 그 국가에 있는 그 사설 환전소라든지 그 환전하는 그 장소가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서 좀 영향이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중 환전이 유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중 환전이 불리할 때도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특히 필리핀이나 베트남 정도는 이중 환전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남아 국가 가실 때는 진짜 필요한 돈만 동남아 돈으로 환전을 하시고 여유분은 달러로 환전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파실 때도 조금 더 유리하게 하시는 게 수수료 부분에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인출하시는 거는 그때그때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비쌀 때 인출을 하시게 되면 쓰시는 동안 그 통화를 쓰시는 내내 생각이 나잖아요. 보통 결제하실 때 수수료가 안 나오시는 것들도 있고 결제 금액에 따라서 뭐 캐시백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에 따라서 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환전해 가신 통화를 현지에서 다 쓰고 오는 거예요. 통화를 은행에서 처음 사실 때랑 그 남은 거를 다시 은행에서 파실 때랑 환율 차이가 생각보다 조금 클 때가 많아요. 하나 멤버십 환전 쿠폰은 팔 때도 우대가 돼요. 특히 동전은 거의 들어오면 가치가 엄청 반은 이상으로 줄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동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통화 자체가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이제 뭐 외국에서 받고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 그게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동전은 그 자체로 무게가 나가고 이제 부피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저희가 보관하고 그 동전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가치를 50%만 인정을 해서 받는 거고요. 우리나라 동전 같은 경우는 100원이면 다 똑같이 이순신 장군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막 같은 동전이어도 다 사진이 달라. 유로도. 유로도 그렇고 맞아요. 다 달라가지고. 유로는 유럽 전체가 속해 있는 국가가 되게 많잖아요. 국가마다 동전 모양이 달라요. 너무 힘들어요. 다 쓰고 오세요, 도대체. 저희 옛날에 쓰는 그 9,000원권, 9,5,000원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통화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안 돼요. 한국 돈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받지만 외국 통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화폐가 한번 바뀐 것들은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나라에서 유통이 되는 것들은 저희도 이제 다 환전이 되고 매입이 되고 매도가 되는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환전하실 때 최대한 이렇게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걱정 말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분들이 오시면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해외 나가시기 전에 은행에다가 한번 뭐 궁금하신 거 여쭤보고 좀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